힘들어요. 힘들어요? 네. 아, 벌써 지친 것 같은데요, 여기. 보라색 시간. 괜찮아요? 산뜻한데. 잘 모르겠습니다, 아직. 카메라 인사도 빨리 해. 오, 잠깐만요. 민재형! 형 자전 보여주세요. 형 저것 때문에 화난다 그랬나? 네. 그러니까 선생님 왜 저러는지 모르겠네요 진짜. 선생님 때문에 스트레스가 좀 많아요 제가. 저거 사진을 누가 좀 골랐는지 알아봐주세요. 정확히 알아봐주세요. 마지막으로 의정부 KB 손해보험 스타즈 호인정 감독을 소개합니다.
재밌었어요. 많이 기다려졌었고 팬분들이 이렇게 다 좋으신 개방전이 너무 오랜만이어서 동기부여 됐던 것 같아요. 저는 세레모니는 약간 자신감이라고 생각을 하고 모든 분들 봤을 때 세레모니가 모든 분들한테도 팀으로나 저 개인적으로나 정말 좋은 행동이기 때문에 오히려 제가 더 많이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제 연습할 때도 더웠는데 오늘은 더 더웠던 것 같아요. 뭔가 이게 팬분들의 열정이 저희 코트에서도 몸소 뭔가 와닿는 느낌이고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응원 와주신다면 오늘보다 더 나은 경기력 해서 이번 시즌에도 팬분들이 정말 재밌게 배구 보실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비결이요? 네, 잡던 대로 네, 잘 맞아 떨어졌던 것 같습니다. 우선 너무 준비를 열심히 했고 준비하는 대로 완벽하게 나오진 않았지만 저희 거 잘해서 이게 더 승리해서 너무 기분 좋습니다. 네, 올해 무조건 통합은 3연승 하도록 하겠습니다. 파이팅! Physically, my condition is fantastic. I feel good. We have been working well with Jongsim and the rest of the trainers. The condition physically is very good. Yes, it makes it easy when your setter is Han Sansu. You know, he definitely helps, makes my job very easy. This I can see quite well. Keep fighting. Victory for you. V for you. Let's go one more star. 아, 저 처음에 너무 힘들었어요. 긴장돼가지고. 천천히 하다 하면서 블로킹도 잡고 하니까 긴장이 조금씩 풀린 것 같아요. 선생님 원래 사인 줬는데 제가 잘못 알아듣고 떠가지고 나머지 그런 일 없도록 해야 돼. 근데 선생님 뭐라는 안 했어요. 그냥 괜찮다고 자기가 있으라고 해주시고 앞으로 계속 36경기 전규리그 다 뛰면서 좋은 모습 보여드리고 챔프전까지 가서 우승하겠습니다. 저는 힘들죠. 힘들어. 개막전이라 더 힘들고 어쨌든 초반에는 이제 범실이나 이런 게 엄청 많았는데 그거를 점차 범실을 줄이면서 다시 좀 찾아온 것 같아서 원래 개막전은 좀 힘이 많이 들어가고 선수들이 안 하던 그런 미스들이 많아져서 그걸 좀 찾는데 좀 리듬을 찾는데 좀 많이 얘기한 것 같습니다. 민재는 연습할 때나 항상 네, 주목 대상이죠. 지금 주목 대상이고 민재를 좀 만들기 위해서 하는 건데 경험도 중요하죠. 경험도 중요한데 좀 이제 그런 거를 자기가 좀 인식하고 이겨내야 저는 위로 더 올라갈 수 있다 생각해서 계속적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팬분들하고 경기장에서 호흡할 수 있는 시간이 많으니까 많이 찾아주시고 또 다 같이 해내야 하는 거니까 와서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얘네 카메라 앞에만 그래요. 평소에는 인사하고 와 하고서 자기 할 거 하러 가죠. 카메라를 좋아해요, 카메라를. 그냥 눈을 부어. 이제 차차 들어가야죠. 근데 또 이제 민재랑 준이 형이랑 준혁이 형은 안 도와줘요. 너무 잘해요. 잘해요? 네. 완전 잘해요. 깜짝 놀랐어요. 원래 잘하는 거 알고 있었는데 더 잘하는 거 같은데. 아마도? 누구랑 제일 친한 것 같아요? 저요? 저 한영이 형이요. 맞나요? 사회생활 잘하는 네 번째 우승을 또 함께하면 우승 공약을 좀 미리 얘기해 주시죠. 점집이랑 상의해서 추후에 공지하겠습니다. 네. 오케이. 아니에요. 기다리고 있을게요. 네.